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영님 판변TV의 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운송 수익금과 최저임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4292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택시회사입니다. 파기환송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택시회사입니다. 이제 원고 이제 회사와 그 택시 기사 노조 사이에 이제 임금 협정을 체결합니다. 임금 협정은 어떤 내용이냐면 운송 수익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을 다 가져오죠. 운송 수익금을 전액을 납부를 하고 월 기준액을 275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송 수익금이라는 게 이제 매일 업무 옛날에 그 산악금 같은 개념인데 이제 산악금하고 다른 거는 월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옛날에는 산악금을 채워야만 월급이 나오는 거고 요건데 어쨌든 약간 전후가 바뀌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하루에 일당 정도의 그 수익금이 있는데 그 수익금 전을 납부를 하면 월급 275만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송 수익금이 기준을 미달할 경우에는 가불금을 처리한 후에 임금집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달한 운송 수익금만큼은 임금에서 뺏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산악금과 뭐가 다르냐. 이전에 그 지금 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산악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무효다라고 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를 했고 예비적으로 공제 후에 지급한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그 미달한 금액만큼의 차액을 반환해라 라는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운송수익금이 과연 위법인가? 두 번째, 운송수익금 기준의 미달로 공제 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이용자들의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근로자는 뭘 이야기한 거냐면 그 이용자들의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택시기사한테 운송수익금 일부를 받아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자들의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간 게 아니라 택시기사로부터 그 자기의 월급을 받아간 거니까 이게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주장을 한 겁니다. 택시기사들이. 그런데 대원 뭐라고 하냐면 운송수익금 전액을 받고 미달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노사 간 자율적 협의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것이 그 운임이나 요금을 택시사에서 받은 게 아니라 운송 수익금을 정해놓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미달액을 받은 것이지 요게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격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장점인 공제 후에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서 최저 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 공제를 하게 되면 275만 원보다 적게 받게 됐죠. 이 적게 받을 때 요 금액이 최저 임금하고 비교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은 이거는 275만 원이 최저 임금 기준이고 나머지 거는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그거는 그 임금을 최저 임금 할 때는 산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공제 후에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운송수익금 전부터 일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비교 대상 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기존의 산악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기준액이 미달되시는 급여가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좀 매수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산악금 제도라는 거는 그대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근로자 그 택시기사가 운행을 한 다음에 그 수익금이 있으면 그 수익금의 일정액은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랑 반반 나눈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월급을 275만 원을 정해놓고 운송 수익금을다가 전액을 다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운송 수익금 전액이 미달할 경우는 급여를 삭감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운송수익금 미달 금액은 택시사가 계속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운송자로부터 그러니까 택시사로부터 요금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운행은 안 했는데 받은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판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공제 후에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걸 밝히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거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고 차액만큼, 그러니까 공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산납금, 그러니까 말하는 운송수익금을 아무리 미달하고 계속 까다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지 그 이하로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 가장 최하의 임금이라는 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제를 많이 해도 최저임금 이하로는 그 공제해서는 안 된다. 이걸 판결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옹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옹보 민사 중대한 인권침해와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440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당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미군 부대 주변에 있던 기지촌, 일명 기지촌에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쌍방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들은 이 1957년경 미군 주둔지 일대, 그러니까 이제 미팔군 주둔지, 전국 여러 군데에 있었어요. 이 지지촌의 일대에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태원이나 파주 용주골, 뭐 의정부 뺏벌, 뭐 이런 데 전국에 36개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이제 미군들이 그 성매매 여성들에 관련해서 뭐 건강이나 이런 거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관리해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종사자들 상대로 등록증이라든지 보건증 발부하든지 기지촌 정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기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조직적 성병 관리도 하고 강제 격리 조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만약에 거기서 성병을 걸릴 경우에는 미군이 나와서 조사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격리하는 조치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이제 원고들이 겪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이런 그 성매매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국가의 방조로 이루어졌다. 요거에 관련해서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57년부터 뭐 80년 뭐 이때쯤에 다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이런 과거의 불법행위 위자료는 언제로 산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멸시효의 적용 배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멸시효가 엄청 오래된 거죠. 지금 이 여성들은 이미 한 20년, 30년 전에 이미 성매매는 거의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위자료 산재 시점은 원고들이 주장한 상고였고, 소멸시효 적용 배제,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는 국가가 주장한 이제 상고 사유였습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이 불법 행위 시, 그러니까 불법 행위 시 국가의 그 성매매 방조 행위가 있었던 그 행위 시부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변론 종결 시까지가 장기간일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이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통 이제 1심이나 2심이 다 사실심이기 때문에 원심이 이제 그 변론이 종결될 때 그때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금액이 그대로 2심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1심의 종결을 이유로 위자료에 대한 이자 그 지연 손해금을 이렇게 붙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인용 금액을 2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1심의 종결일을 그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소멸시효 문제인데 이거는 헌재가 위헌 결정한 게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배 청구권에 장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이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요것을 국가재정법에도 똑같이 적용해야겠다는 게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민법의 소멸시효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에서도 똑같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번에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과거의 국가의 불법행위 중에 민간인 집단 희생이라든지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사건 조작 의혹,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불법 행위일이 아닌 사실진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50년, 60년 그때가 아니라 현재의 위자료 그 사실진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이 사건의 정말 기이한 점은 그러니까 위자료가 300에서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이 뭐 여러 명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개인당의 위자료 인정 개수는 300만 원, 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결국 위자료는 300에서 700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적어서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괴이할 정도, 기괴 한마디 느낄 정도입니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 사건이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하면 아, 대법원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고작 위자료 700에서 300만 원 인정해줬어요.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변론적인 이 시점 이후에 지연 소송에만 인정해가지고, 그게 끝이에요. 너무 작은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인 손해가 고작 300에서 700에 불과한가. 이건 좀 법원이 좀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건 너무 적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판결은 이런 판결 나왔는데 손해배상액이 실제로 너무 적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판결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 미국 그 미군 부대 위 그 주변에 있던 기지촌의 성매매 여성들에서 국가 배상 청구이 인정됐다. 이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부장님 판결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미등기 건물과 부당이득 상대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43-133 판결입니다. 사건은 토지 인도 등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고 피고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네, 원고의 부친이 이제 시장으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시장에 이제 토지가 있었죠. 이 상가 운영회가 69년에 이 사건 토지하고 일부 국유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상가를 신축하기로 해요. 새로운 상가를 크게 신축하고 뭐 이렇게 다시 이제 뭐 허름한 그 점포들을 다 상가로 신축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에다가 원고 점포를 이제 신축을 합니다. 그리고 점포 한쪽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국유지 일부에 공유 점포가 신축이 돼요. 그러니까 상가 운영회가 점포를 다 지어주면서 거기다가 상가 운영 소유의 그 점포를 또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그 원고의 부친의 토지에 딱 그 겹쳐 있었어요. 이 상가 운영회가 그런데 국유지에 대해서 불화대금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미등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유지에 지금 상가 점포가 있는데 이게 그 국유지에 불화대금 납부하지 못해서 미등기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가 운영회는 이 점포를 A에게 밀어줬고 B를 거쳐서 피고에게 이제 넘긴 거죠. 그 운영회가 이 피고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그런데 미등기 상태죠. 그런데 구청이 국유지 무단 점유 실태를 조사하면서 원고의 점포도 일부 국유지 위에 신축이 됐고 그에 따라 피고의 점포도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한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고의 그 점포도 국유지가 일부 침범해 있고 이 그 상가 운영회가 지금 공유 점포도 원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의 침범한 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제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4분의 1 지분만큼만 이제 부당이득 받을 수 있게 됐죠. 문제는, 이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법률적 소유자. 이 사건에서는 상가 운영회가 원시취득자입니다. 그리고 원시취득자가 전전 매매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타인 소유 토지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타인 소유에다가 건물을 지음으로써 부당이득,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가는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여야 되는 거죠. 문제는 법률적 소유자여야 되는데 법률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피고는 법률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건물 소유자인 피고, 이 사람인 거죠. 대본에 뭐라고 하냐면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건 이제 일반 원칙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권리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는 특별히 그 건물을 사용하지 하든 안 하건 건물이 있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법률적 소유자이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자인 상가 운영회가 원시 취득자,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면 부당이득이 상대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피고도 사실상의 이 건물의 소유자의 그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도 되고, 이 경우에 원래 원시 소유자, 법률적 소유자인 상가 운영회와 사실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부진한 연대 채무 관계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한테나 부당 이득을 받아가면, 나머지 한 사람한테 받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다 받아도 되고, 양쪽에 한 등을 받아도 되고. 그래서 피고에게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이제 원심은 법률적 소유자가 상가 운영이기 때문에 법률적 소유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그게 아니라 그 경우에는 부진이 연대 채무 관계에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피고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미등기 건물이 이렇게 전전 매수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가 이게 남한테 넘겨준 경우죠. 그렇다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진 연대 청구이고 양측이든 모두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황재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명태우 재채용과 취업규칙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 2018-30152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고용 의무 이행 청구를 한 거고, 원고는 명예퇴직했던 근로자이고, 피고가 이제 회사를 상대로 이제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를 했죠. 회사가 패소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60년생으로서 외환은행 입사자들입니다. 2007년 만에 그 7년에 만 55세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할지 아니면 명예퇴직할지를 선택으로 노사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08년에 다시 임금 피크제를 일부 변경하는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를 다시 했는데, 이때 임금 피크 연령을 만 56세로 하고, 만 59세까지 임금 피크제 총 급여의 지급률을 250%에서 170%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제 명예퇴직자들에게 최장 58세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거 2008년에. 원고들은 2016년 5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지금 명예퇴직을 옛날에 노사합의한 게 있는데, 그 2016년에 이 사람 원고들은 퇴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에 보면 여기는 최장 58세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피고가 원고들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원고들이 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재채용하지 않느냐라고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퇴직자들에 대한 처우는 취업규칙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과반수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퇴직자들에 대한 처우가 취업규칙이냐? 이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명퇴후 재채용이 기회부여를 한 거냐, 아니면 채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냐? 이건 약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이 지금 명퇴라는 것은 존속하고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 너가 명예퇴직을 하면 이러이러한 걸 해주겠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명퇴후 재채용 부분도 과반수 취업규칙의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과반수 노조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개별 합의가 없었다, 있었다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개별 합의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요거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규칙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리하게 변경된 거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업규칙보다 낮게. 따라서 요거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재채용에 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개별 합의를 한것 같아요. 한것 같은데 요거는 효력이 없다. 결국은 취업규칙에 따라서 됐고 취업규칙에 따라서 요거를 바꾸려면 그보다 과반수 돼야 되는데 종전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재채용 의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 명예퇴직에 관한 각종 조건이나 혜택은 취업규칙이 정한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요게 이제 이 사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 노조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명퇴 후 재채용은 기회부여가 아니라 재채용 의무다. 그리고 명퇴 후 보장기간 내용은 퇴직자 개별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이 판례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명예퇴직에 관련된 것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에서 많이 될 텐데 요런 명예퇴직 관련해서는 이런 적어도 요거에 관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쟁의 판대한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계약 해제와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459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회사의 채권자, 그리고 피고는 이제 그 A 회사,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의 매매 상대방입니다. 매매 상대방인데,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A 회사가 이제 채무자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A 회사는 2007년 1월에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피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2007년 1월 12일 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달뒤 정도에 6천만 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 계획 승인 후에 10일 이내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게 이제 뭐 지역주택이라든지 뭐 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매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잔금이나 중도금, 특히 잔금을 이렇게 사업 승인 계획 이후에 주는 걸로 해서 일단 토지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확보해 놓는 걸 많이 하죠. 근데 이 A 회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2년 2월,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계획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고가, 토지 소유자였던 원래 피고가 등기는 갖고 있었겠죠. 2012년 2월 10일 날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A 회사가 사업이 잘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A 회사의 채권자로서 13억의 지급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 명령을 바탕으로 2017년 1월, 17년 1월에 너 3억 원 이거 매수한 이 계약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권, 채권이 있다라고 해서 암 추징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를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을 피고는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지만 계약을 해제하지는 않았었어요. 안한 상태니까 원고가 야 2017년 현재를 보니까 너가 토지를 나한테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이행 불능이 됐어. 따라서 이행 불능에 따른 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니까 계약금 돌려줘.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그럼 뭔 소리야? 원고의 청구는 시효 소멸이 됐다라고 해서 항변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효 소멸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했으니까 계약 해제가 유효한지,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한 건데 이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시효 소멸을 주장한 걸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대본은 뭐라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이행 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가 원래 채무가 시효 소멸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회사가 갖고 있던 채권은 등기 이전 청구권이에요. 내가 중도금과 잔금을 주면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채권이 2017년에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동안
지금 이행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등기청구권만 살아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또 상사 채우기 때문에 상사 때문에 회사의 등기청구권 5년이 지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시효소멸을 했을 경우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는 해당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즉, 시효가 소멸한 이상 채무자의 불이행 시점은 시효 완성 전후인지 전후 불명하고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피고가 설령 2007년에 계약을 하고 2009년에 팔아치웠다 하더라도 이 등기 청구권 자체가 17년까지 가만히 있었다가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전에 팔아치웠다 하더라도 그 등기 청구권이 시효와 소멸했기 때문에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사업 계약 승인이 언제 불가능하게 됐느냐? 잔금이 뭐냐면 사업 승인 계약 시점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 이 사업 계획 승인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그 시점이 언젠지를 봐서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면 시효가 완성됐고 그러면 해제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원고청구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업 계획 승인 시점,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원심은 그러니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원고의 청구는 이거예요. 해제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시효 항변은 계약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 이거는 지금 이번에 해제하고 한 거니까 요거에 대한 시효 소멸하는 걸 주장한 거로 볼 수는 없지. 이 사람이 소멸시효 주장한 거는 원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했고 그에 따른 해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선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의사를 정말 깊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진정한 뜻은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러고 보니까 등기이행의무가 시효 완성된 거야라고 해서 파기한 거죠. 이거는 대법원이 당사 조항을 상당히 유리하게 해석한 거예요. 상당히 유리하게. 원심은 그냥 그 기계적으로 본 거죠. 원고의 청구가 계약금 반환 청구니까 피고의 시효 소멸도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한 시효 소멸 주장이라고 보고 그거는 안 됐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된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사건에서는 이게 해제가 언제 됐는지도 계속 문제가 됐을 거예요. 해제가. 아마 그 원고 측에서는 해제가 훨씬 이거 이전부터 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텐데 그거는 인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된 수도 있죠. 어쨌든 대법원은 해제는 옛날에는 인정이 안 됐고 이번에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 인정하려고 보니까 등기청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고한테 이제 그러니까 피고가 해제할 수 그러니까 원고가 해제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지금 파기하게 된 거죠. 이거는 당사자가 정말 그러니까 대법원이 당사 주장을 상당히 유리하게 해석해 준 거고, 요거는 그 당사자가 운이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사실심에 가까워요.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한게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정말 선회해줘서 하는 이런 판례. 이런 판례는 굉장히 좀 이상한 판례이긴 한데, 어쨌든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이 이런 당사 주장을 최대한 선회하는 판단을 한 그런 사건이 이 판례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관리당과 소송 수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924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가 관리단, 그리고 피고는 공용부분 무단 점유자입니다. 이제 파기환송된 사건인데 내용 보시죠. 원고는 2016년 5월 27일 날 관리단 집회에서 14명의 대표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대표위원의 역할을 공용 부분의 관리라고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대표위원회가 2019년 4월 5일 날 피고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심은 부당이득 반환 부분은 관리단 집행의 결의가 없어서 부적법 각하하고 인도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피고는 아마 공용 부분에다가 무슨 뭐 상가에 점포를 열었거나 또는 뭐 문을 달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리단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단이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관리단의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중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종중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결의가 있거나 종중의 결의로서 대표로 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관리단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총의 결의가 없기 때문에 소가 각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게 지금 관리단의 집회, 그러니까 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각하를 한 거죠. 여기는 대표위원회의 결의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무단 사용 시 청구자는 일단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무단 사용자는 청구형,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 집합 건물의 이제 그 관리를 보면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들의 집합이죠, 그냥. 그래서 원칙상으로 법률적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들입니다. 관리단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임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위임만. 그런데 위임만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관리단이 직접 소송을 할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잘 돌아가서 구분 소유자들이 전원의 이름으로 할수 있거나 혹은 구분사 1인이 할수 있거나 이렇게는 할수 있는 건 맞는데 관리단도 할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대지 무단 사용 시에 구분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게 맞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관리단, 구분 소유자들의 구분 소유자들의 의뢰로 구성된 관리단. 이 관리단은 결의나 규약에 따라서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를 할수 있다. 그리고 관리단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4인의 대표위원을 뽑았고, 그때 공용 부분의 관리는 위임을 했다.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을 위임받은 대표위원회가 그 소송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관리단의 결의가 유효한 거죠. 그래서 관리단은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총회 결의, 그러니까 결의에서 대표위원에게 위임을 했고 그 대표위원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단의 총회 결의도 있다고 보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관리단의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관리단이 대표위원에게 위임을 했고 대표위원회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관리단의 결의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원심 본합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련해서 관리단이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죠. 이 대표위원회 권한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진 않았어요. 아까 뭐였죠? 의장이 뭐 공용부의 관리를 뭐 맡긴다 이렇게 발언을 했을 뿐이지 뭐 규약이 뭐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이 어쨌든 이 대표위원회가 보니까 이 사람 왜 뽑겠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용부를 관리하라고 뽑은 거고 실제로도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걸 보니까 맞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권한을 넓게 인정한 거죠. 대표위원회 권한을. 그래서 대표위원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결의가 총회 결의로 위임받은 대표위원회 결의로서 관리단의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옹 법무경기 판결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옹 법 민사 증여 철회와 부담부 증여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9997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인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고요. 원고는 증여자고 피고는 수증자입니다.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예, 원고와 피고는 2016년 7월 4일날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그 판례에 부담부 부여 증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약정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냥 이게 꼭 증여라고 안써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일반 예를 들면 그냥 계약서 또는 뭐 약정서, 막 각서 뭐 이렇게 뭐 사실 확인서 뭐 이런 식으로 뭐막 써놓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뭐 어떻게 하냐면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분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고 대신에 피고는 원고의 숙모 A라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을 체결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300만 원이 이 부지에 대한 땅값인지 이것도 불분명치 않고 땅값을 왜 숙모에게 주는지도 불분명해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피고는 A라는 그 원고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나중에 와서 이제 등기는 이제 이전을 안 하고 안 해주고 자기 토지에 있는 마을회관을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발끈해서 반소로서 야, 너 부담부증여 체결한 게 있잖아. 나는 300만 원 줬잖아. 그러니까 이 마을회관 부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반소로서 제기한 겁니다. 이게 결국 이겁니다. 그러면 이 증여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증여 이 계약, 이 가을을 각서 쓰지 않고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말로만. 그러니까 뭐 각서, 계약서를 쓴 것도 없고 약정서 뭐 이런 사실 확인서 각서 아무것도 안 썼어요. 말로만 서로 한 거예요. 말로만 서로 했는데 그러면 민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자유롭게 해제 가능하다. 여기서 증여라는 거는 토지를 주는 거죠. 주는 건데 서면을 의하지 않은 거니까 나 아무 때나 해제할래. 그래서 난 그냥 철회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민법에 어떤 규정이냐면 다만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어떤 일을 대신 해주면 그거를 너한테 주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이번에 성적을 뭐 20등 이상 올리면 뭐 게임기를 사줄게. 이렇게 하면 그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 이게 뭐 대가성 있는 건 아니에요. 대가성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너가 이런 걸 해주면 내가 이거 증여 사줄게. 그런데 이게 20등이 올랐다. 20등이 만약에 올랐다. 이런 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부담을 이행한 거죠. 이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 청구할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수증자가 부담 부분을 이행한 경우에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느냐. 즉,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한 경우에 서면에 의한 증여라는 이유로 철회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자기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원고를 해제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기의 의무에 관해서 회관 부지에 대해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 사건 이제 부담부 증여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우리의 그 일상생활의 계약은 상당 부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매매인지, 증여인지, 부담부 증여인지, 뭐 교환인지, 뭐 아니면 뭐그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정의 성적을 먼저 변호사나 당사자가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못 설정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어떤 약정이라고 봐야 되는지. 근데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성격도 약간 들어있고, 이런 성격도 약간 들어있고, 이렇게 약간씩 약간씩 섞여 있고, 또 어떤 성격이 추가로 들어옴으로써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계약인지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되냐면 계약서는 매매 또는 뭐 증여라고 써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제목과 관계없어요. 실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임대차인지 소비 임치인지 뭐 증여인지 이거는 그때그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걸 반드시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약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민법에 어떤 규정을 갖다 쓸 거냐, 요거 쓸 거냐의 문제예요. 이 사건에서는 그냥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야, 너 우리 숙모한테 300만 원 주면 내가 그 마을회관 내가 넘겨줄게. 아니면 뭐 너가 그걸 주고 나는 이거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요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면 민법의 규정을 갖다 쓰게 돼요.
갖다 쓰게 되는데 어떤 규정을 갖다 쓸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약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위임 또는 위임 유사 약정, 또는 뭐 도급 또는 도급 유사하다, 혹은 뭐 증여 내지 증여 유사 계약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증여에 관련된 약정 문법의 규정들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는 약정 의미를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소송 전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상,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 되지.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면 그거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점점 그런 계약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하여튼, 요런 약정의 성격에 관련해서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보험정리 판결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온보 민사 제3자 명의신탁과 신탁자의 처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289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등기 명의인 상고인입니다. 파기 환송 됐죠. 내용 보시죠. 이 A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채권의 취소이긴 한데 결국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A라는 회사가 B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매매 계약을. 그런데 등기는 C라는 직원한테 합니다. 그리고 A 회사가 이 사건 종중과 차용금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서 종중이 지적하는 D에게 등기를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C 명의로, 직원 C로 있던 등기를 종중이 지정하는 D한테 명의를 이전해 준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계약이죠. 이전 소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는 C에게 해주고, 다시 A라는 회사가 종중하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차용금 채무를 담보해서 하고, 그 채무 담보로 해서 등기를 C에서 D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D 앞으로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 A 회사의 채권자가, 이 토지가 원래 C로 되어 있었는데, 요 C는 원래 A 회사 거야. A 회사 거니까 이거를 C 등기는 부실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따라서 C 등기는 무효다. 무효고, D도, 무효인 등기에서 이어받은 D도 무효다.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둘다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 채권자의 원고는 A 회사의 이 등기 이전 행위, 뭐, 요거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해서 다 무효를 시키는 겁니다. 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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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그래서, 이 토지 매수율을 상대로는 토지 이전 반환, 이전 등기 청구. 이전 청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차 말소 청구. 이렇게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문제는 이 부실법상 제3자의 명의 수탁자가 포함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제3자가 지금, 이 제3자가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제3자죠. 이 제3자인데, 이 사람도 제3자, 이 사람도 제3자. 왜냐면, 종중은 여기 있었고, 종중과의 계약을 해서 종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D라고 해준 거죠. 이 D도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D라는 사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주장을 할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부실법의 제3자는 명의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D라는 사람은 명의 수탁자인 C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받은 자가 아니라 A라는 회사로부터 종중의 명의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로운 D,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부실법상 제3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D 등기는 무효가 될 처지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주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의 신탁자는 C 등기가 무효죠. 무효고, 따라서 D도 무효예요. 그런데 이 C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A 회사는 여전히 무효인 상태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 판매자, 전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등기 청구를 갖고 있고, 이거를 이행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거를 이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등기 청구권을.
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시 이 종중한테 담보로 넘겼고, 이 담보로 해서 종중은, 이 종중이라는 사람은, 종중은, 부실법상, 부동산 실권리적 명의에 관한 법률에서 종중에 관해서는 명의신탁을 적법하게 인정을 해줘요. 따라서 D도 그런 종중의 적법한 명의신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 신탁자가 처분을 했고, 권리자인 신탁자 처분을 했고, 이 사람이 적법한 명의신탁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D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실법상 제3자의 명의신탁자와 계약한 사람, 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계약한 사람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명의신탁자는 등기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 이거를 받은 사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주장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사건은 종중 명의 등기제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이 가능하고, 결국은 D 명의를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사형이 취소됐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이 원심은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D라는 사람, 또는 종중의 D라는 사람이나 종중의 선의 추정이나 악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무효니까. 그런데 이게 유효하다면 이 경우에는 선의일 경우에만 이제 원고의 청구의 채권자의 채권 제시소에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악의 추정은 받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받기 때문에 선의임을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결국 담보 목적 받은 게이 사람의 무자력이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몰랐다. 그거를 다시 입증해야 됩니다. 결국은 다시 파기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선의에 대한 입증을 이 D, 피고가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원심은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선악이 불문하고 그냥 말소하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에서는 제3자의 명의신탁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번 판례 원문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3자 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수탁자로부터 받은 자가 제3자이지 신탁자로부터 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을 경우에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고무정리 판단TV의 박기선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미발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89422패입니다. 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피고인이 무죄 받은 사건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물품을 공급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면 처벌돼요. 근데 피고인이 어떻게 했냐면, 물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이너스 이를 취소하는 취소에 마이너스 수정계산을 다시 발급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세금계산서 따른 물품이 안간 걸로 세금계산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발급한 후 곧바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외형을 취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처벌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을 뭐라 하냐면, 발급 후 수정 발급한 거는 미발급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발급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고, 그거를 다시 마이너스 수정 계산을 발급하는 행위를 통해서 효과를 없앤 것뿐이지, 애초에 법이 말하고 있는 발급하지 않은 처벌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효과만 없어질 뿐이지. 따라서 이거는 미발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미발급과 발급 후 수정은 다르다는 거고, 이거는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과 실제 그 행위가 동일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는 사실상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미발급한 거로 봤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했다가 취소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기한 경우는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어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검사가 보기에 사실상의 이런 거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이런 식으로 기소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의 그런 것과 실제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때 이 판례를 같이 들이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단TV의 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118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이고요. 성폭행 위반으로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 상고인은 검사인데 파기 환송됐죠.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다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군인들이었어요. 이 군인들이 전부 다. 피고인이 2013년 11월에 남양주시 노래방에서 피해자 A가 이제 여군이죠. 여군을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왼쪽 젓가슴을 만지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해서 강제추행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었고, 이 피해자는 4년 9개월이 지나서 피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데, 2013년 12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죠.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밤한 10시 정도에 전화로 남자친구가 잡았느냐,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그 통신매체를 위한 음란죄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원심에서는 이제 둘다 무죄를 받았죠. 이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마땅히 피해자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원심의 무죄 선고 이유인 거죠. 과연 이게 맞느냐?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 무릎에 앉는 것까지는 지금 피해자가 약간 뭐 부동의 할 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것 같아요. 무릎에 앉았어요. 근데 대법원은 무릎에 앉았다는 뭐 용인하였다는 사정이 그와 다른 추행 행위를 용인하였으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앉았다고 해서 가슴을 만진 것을 동의했거나 용인했다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젓가슴을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래 만졌냐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원심에서는 이게 과연 젓가슴을 만진 건지 아닌지 알수 없다라고 배척을 했는데, 피해자가 추액의 지속 시간을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수치심이 아닌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했거든요.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요거는 혐오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 없이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에 대한 느끼는 그 반응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볼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 연령대의 피해자가 통상적인 피해자라고 할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통상적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할게 아니라 통상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추행행위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번은 또 하나의 두 번째 사건은 전화로 성적 발언한 것도 피해자가 20살의 여성 그 하사였고 피고는 임관 15년 된 35세 상사였어요. 그 통화 시간은 밤 8시에서 9시경. 그 피해자 이 사건 발언 녹음한 후에 곧바로 소속 부대 주임 원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 피고인은 결혼을 앞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남자였는데 이렇게 이제 그 A한테는 뭐 이렇게 젓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B한테는 전화로 뭐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잡았냐, 왜 좋은 걸 그렇게 안 하느냐, 나 같으면 지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피해가, 피해를 느끼는 사람이 개별적인 감정, 영에 볼게 아니라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기준으로 하라. 이게 이제 대부분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범죄, 강제추행이나 성적 발언 등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가해자의 의도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둘다 사건에서는 이 가해자인 피고인은 A나 B와 사귄다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노래방을 가거나, 그 다음에 그 전화를 받는 이유는 직장의 상사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연인 관계나 뭐 어떤 뭐 썸을 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피고인은 이미 결혼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피고인이 했다면, 이거는, 이런 강제추행이나 성적 음란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 아닌 분노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이 무죄 사유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성범죄에 있어서 특히나 피해자의 느낌, 뭐 이런 감정, 여기에 너무 그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추행행위라고 볼수 있다면 다 추행이 된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기소 후 공소시효와 해외 체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3547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소된 후에 15년이 지나도 국내 입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심이 형사소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소 후 15년이 지났으므로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 아마 이 판결,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도 피고인은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249조 2항이 뭐냐?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이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도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지금 2007년 12월에 개정돼서 25년으로 됐고, 이 사건은 피고인은 그 이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15년의 그 옛날 법을 적용을 받죠. 그래서 그때 이 2007년 이전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15년이 지금 경과를 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253조 제3항에 보면 범인이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3항의 규정이 249조 제2항,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가 정지된다고 볼수 있느냐? 요게 이제 이 판례의 문제 제기죠.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은 국외 도피로 정지되는 공소시효는 범죄 자체의 공소시효다. 공소 제기 후에 일정 기간 경과되는 형소법 제249조의 제2항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형사소법에 따라서 1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목적 해외를 나가면 그 범죄는 정지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년만년 했다가 뭐 100년 뒤에 들어와도 그때 기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지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 전에 기소가 됐든 도피 후에 기소됐든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된 시점으로부터는 현재는 25년, 2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든 없든. 요게 대법원의 이제 판단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소 후에 진행되는 공소시효에는 해외 도피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소된 후에 진행되는 공소시효는 2007년에 개정되어서 25년으로 되었고, 현재 25년입니다. 15년 아니에요. 25년이고, 이 경우에는 도피 목적 국외에 있더라도 공소시효에 진행이 되고, 기소되지 않는 범죄와는 구별해야 된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단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장애인 표지와 공문서 행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451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문서 부정 행사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의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 전면에다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비치한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게냐면 가족 중에 동거하는 가족이 자동차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장애인 사용 그 자동차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가 나오죠. 근데 이 표지만을 동거하지 않은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 표지만 어떻게 어디 얻어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 이거 이제 어쨌든 피고인은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이때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닌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한 거죠. 아마도 다른 범죄나 또는 아파트에 주차 시비가 붙어서 이게 아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밝혀지니까 공문서 부정 행사로 기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이 표지를 차량에 비치한 것이 공문서 부정 행사 아닌가? 그 비치만으로 공문서 부정 행사냐? 그 다음에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때는 부정 행사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요거를 사용을 했으면 부정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일반 주차 구역에다가 사용할 때도 부정 행사인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공문서 부정 행사는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없는 자가, 피고인 같은 경우죠. 없는 자가 공문서의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본래 용도. 그래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는 상황에서 비치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 주차구역에다가 자동차를 주차한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지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 용도 사용할 게 아니므로 부정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표지 자체를 아마 어디서 위조했으면 공문서 위조로 당연히 기소를 했겠죠. 근데 위조는 아니고 어디서 어떤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그 받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려고 했겠죠. 사용을 아마도 했겠죠.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사용한 게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다가 있던 차에 비치된 거여서 요거는 부정행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됐죠. 이 공문서 부정행사는 본래 용도 사용할 때 부정행사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표지 자체는 적법하게 발급이 된 것으로 보이고 따로 기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동거하는 가족이 발급해야겠는데 장애인과 동거하지 않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갖고 다닌 것만 해도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 용도로 사용한 때 부정행사다. 그러니까 일반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